아침에 후추가 나한테 왔는데 생선 비린내가 막 나는 거야. 왜? 몸에. 몰라, 몸에서 뭐 생선 비린내 났어. 그래서 뭐야 얘 이래. 굿모닝. 오늘 메뉴는 그저께 장맛던 갈치로 만든 갈치조림이에요. 후추. 왜 그럴까? 후추 왜 그랬어? 어디서 주워 먹었나? 떨어진 거야. 갈치가 실하네. 재료가 좋네. 신박한 게 뭔지 모르겠어. 어? 정리학 이런 거. 언제 쪽이야? 정리학 100마리? 아니지, 300마리지. 아, 300마리. 다음 주라고? 그럼 시간이 모자랐네. 후추. 착하네. 어제 스컬프터에서 보내주신 거 입어봤어요. 기다려, 후추. 후추, 안녕하세요. 유후, 해야 돼, 후추. 아이고, 맛있어. 엄마가 겨울에. 여름이니까 아이스 빙수. 아, 고 어떡해. 아, 택배를 풀어볼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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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이런 작은 거 밥 묶음 할 때 좋겠다. 색깔이 다 예쁘네. 나비 집게핀을 이만큼이나. 이거 저 과연 다 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우와, 요런 블랙 약간 나비도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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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한없이 하겠네요. 나 이제 집게핀 안 사. 내가 산다고 하면 나는 미친 인간이야. 알았지, 엄마. 여러분, 저는 이제 남자친구한테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딱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너무 막혀요. 30분이면 갈 것을 지금 1시간 10분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가 어렵게 줄 섰는데 못 끼어드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액세서리를 소개해드린다는 거를 깜빡했어요. 일단 여기 보면은 요즘 약간 진주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이건 하트핀 거고 약간 초커처럼 짧게 해서 이렇게 긴 목걸이랑 레이어링 하면은 진짜 예뻐요. 여름에 하기 너무 좋고 이거는 오즈앤오즈라는 곳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포럼에서 보내주신 거 바로 해봤어요. 하트가 두 개네요. 이것도 하트핀 거예요. 저는 길이가 이것들에 비해서 조금 길어서 좋아요. 그리고 귀걸이도 하트핀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카메라를 끌게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뿅. 좋아요. 짜장 떡볶이. 약간 국물 있는 거 뭐 없어? 김치 볶음밥 아니면. 오늘의 메뉴는 청화당면. 저희가 자주 시켜 먹는 곳이에요.
분리수거 하고 스타벅스 가서 요거 사서 와서 일할 거예요. 이제 저는 스벅에서 새로 나온 뭐였더라? 말차 모히또 티? 그거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오늘 온 택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니스프리에서 이번에 오렌지 컬렉션 같은 게 나왔나봐요. 웜톤 분들을 위한 컬렉션이네요. 피엘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칼렌듈라 토너. 이거 저 진짜 잘 썼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다. 아니 여러분, 왕컨데요 이거? 쓰고 제가 후기 알려드릴게요. 언니 이거 봐. 진짜 줄기탱이다. 그럼 저는 다시 일해야겠어요. 제가 시켰어요. 매콤한? 네. 우와, 소리님은요? 오, 깜짝이야. 감자탕 맛있다. 맛있겠다. 야, 이거는 뭐 다 아는 맛. 다시 없을 수 없는 맛. 아이씨 먹는데 패턴은 소민이 옷이랑 깔맞춤이고 색깔은 제 옷이랑 깔맞춤. 우리 오늘 너무 튀어. 알지? 둘 다 하늘색 계열 입고 와가지고. 근데 나도 요즘 파란색. 약간 파란색에 꽂힌 것 같아. 파란색. 그리고 요즘에 하늘색 옷이 좀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밀탑 아이스티인데 되게 맛있어요. 맞아, 맛있어. 딱 그 립톤 그 전형적인 맛이 아니라 더 맛있어. 근데 솔직히 카페에서 파는데 립톤 나오면 조금. 맞아. 그렇죠. 맛있다. 저는 차 사고 두 번째 세차랍니다. 닦아주신다. 오, 나이스. 감사해요. 몇 년 만인지. 몇 년 만인지. 차 뽑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얼마 만인지. 왜 이렇게 커? 잠깐만,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장식류? 에이, 알맹이가 안에 있겠지? 저희는 비타민 주를 마시고 있는데 알쓰들한테 딱이에요. 벌써 얼굴 빨개지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 진짜? 오늘 취하는 날이야. 오늘 집에 갈때 지금 오늘 1차에서 끝나시는 거 아니죠? 솔직히 희준은 나보다 알쓰니까. 오늘 6차? 야, 미쳤냐? 나도 먹다. 잘 드시네요. 근데 맛있어. 술이 안 같아. 이러다 가자. 이게 얼음이 녹아야 맛있어. 그런데 드라이브 Q&A? 진짜 겁나 웃겼어. 아니 오빠 MC처럼 너무 나 말을 더 많이 해. 오빠 약간 MC 욕심 있더라고. 그냥 오빠 떠올리면 웃음과 착함이 딱 떠올라. 그러니까 나 지금 말하려 했어. 우리 외식문 좀 너무 상하네. 까먹으신 거야. 그치? 그래. 너는 20대를 어떻게 보고 있어? 나는 20대야. 나는 20대? 어렵다. 그래도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긴 해. 나도 막 더 막 바라고 있고. 그냥 이대로? 그냥 건강하고 빠져가고. 지금 인생 살면서 딱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약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 정도가. 맞아. 그치? 내가 더 욕심내봤자 안 되고. 근데 사실 욕심이란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린 잘 될 거야. 여보세요?
슈. 굿모닝. 일어나자마자 TV를 봐요. 놀면 뭐하니? 아니 글쎄, 엄마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절대 내가 먹고 싶어서 시킨 건 아니지만서도 양심상 제로콜라. 어? 의미 없는 제로콜라. 오늘은 일요일인데 저는 촬영을 할 게 있어서 사무실에 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손톱 좀 바꾸려고 제가 직접 칠할 거예요. 759 에너지 컬러로. 감으면 저는 사무실 도착해서 촬영하려고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촬영 장비. 지금 딱 햇살 좋을 때라서 지금 딱 촬영을 해야겠어요. 저는 남자친구 일을 한 2시간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저녁을 먹어요. 지금 몇 시죠? 지금 11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 주세요. 네. 여기 이제 여기 엄지손가락에 네. 제가 하트를 그려드릴 거예요. 희주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 여기서 컬러 선택 하나만 아니면 한쪽씩 한 색깔로 해드릴까요? 네. 손님 가만히 계세요. 아, 네. 아, 우쭈가 저 던져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 이거 손님 시절을 시도 분이 있어. 자 하트. 나랑 똑같은 색깔인데? 됐다. 와우 예. 잘했지 너. 어 잘했다. 이쁘다. 역시 잘한다 유자. 그치. 손재주가 있다니까. 세트였어? 세트였어. 우와, 어딘데 여기? 또래오래? 감자 크로켓. 시브라운 이런 건가? 달라? 맛있다, 오빠 여기. 괜찮네? 어, 맵다, 이거. 여러분 저는 남자친구랑 있다가 빠이빠이 하고 낮잠을 좀 오래 잤어요. 낮잠 좀 자고 그리고 지금 나왔는데 사실은 경락을 다시 받아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등록하려고. 이사오고 나서는 안 갔었거든요? 또 멀어지기도 해서 근데 다른 지점으로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데로 다시 한번 10회를 끊어보려고요. 경락을 했을 때는 막 크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봤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리고 또 안 하니까 막상 안 하니까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 경락 받으면은 몸도 이제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주셔가지고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언니 갔다 올게. 언니 갔다 올게. 인스타그램 위주였어가지고 네. 인스타그램 요즘 그런 거를 확실히 느끼고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스페셜
스페셜 에디션이어가지고 처음 봐요. 이 패키징도 알렉스 이스라엘이라고 캘리포니아 출신의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아티스트 제일 유명한 작품이 이 스카이 드랍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드라데이. 네, 이거 유니섹스예요. 아, 남자도 쓸 수 있는. 좀 더러워서 이거 좀 만다린 시트러스 베이스에 그 애프터노트 약간 머스크랑 바닐라 있어가지고 설명을 읽었는데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 설명이 뭐냐면 노을이 질 때 약간 그 날것의 관능적인 캘리포니아 거래 모습을 담은 오늘의 저녁은 삼계탕. 몸보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면 여름이니까요. 여기 이렇게 왜 안에 찹쌀이 들어있... 찹쌀? 맞나? 몰라. 찰밥. 찰밥이 들어있답니다. 일단 후추. 후추 내가 밥 봤었어요. 오, 진짜 민조던데? 아스와테스쿠. 아, 이 젓가락질은 아직도 어려워. 그렇게 연습했는데. 괜찮아. 엄마는 고치라 했었거든. 근데 아빠는 맨날 아이 괜찮다고. 밥만 잘 먹으면 됐지. 젓가락질 잘하면 밥을 먹냐고. 맞아. 조심 조심. 긴다 긴다. 아, 내 거는 ISFP. 근데 나도 옛날엔 다른 거 같다? 에? IF도 변할 수도 있나 보구나? 응. 성적도 변하니까. 근데 너무 나 같아, ISFP. 이 성격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래. 와우. 맞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케 하는 건설적인 이상향을 찾는다는 게 그리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맞아. 오빠는 완전 외향 보스잖아. 난 읽어줄까? 응.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고. 너무 맞다. 벌써 맞아. 나는 단순한 인생의 즐거움이나 그때그때 상황에서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낀대. 오빤 좀 별나. 아, 내가 왜? 저희는 로덜타에 왔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밥 먹고 그냥 좀 구경하다가 갈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게 일레븐이. 나 이 색깔 갖고 싶어. 근데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밖에 없나 보다. 빨간색이랑. 아... 이게 SE야? 이건 싸다. 55만원밖에 안 해. 그리블로. 근데 이게 진짜 가볍다. 오빠 근데 플러스 쓰다가 이거 쓰면 너무 작고 작게 느껴지네. 이거 너무 작아? 오늘 날씨 몇 도야? 35도? 미쳤다. 폭염이다 오늘. 저희는 출근해서 점심 먹으러 가요. 부대찌개. 아이고, 내가 더럽혔어. 난 그 옆에 암벽으로 넘어가는 거 있죠? 거기서 못했어요. 거기서 포기할까다가 진짜 죽을림을 다해서. 그게 뭐라고? 나도 약간 죽을림을 다해서. 아, 좀 짜구나. 마운트나? 빨리 염색하고 싶다. 이거 미용실 가는 거 재밌지 않아?
이게 뭔가 변화가 생기잖아. 저희는 오늘 What's in my bag을 찍을 거예요. 저희 직원들 다랑 다 같이. 갑자기 집 엘리베이터에서 보여드리는 OOTD.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렸다가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온. 오늘 약간 잠옷 스타일이에요, 사실. 이런 편한 바지랑 출근할 땐 편하게 입잖아요. 오늘은 훠궈를 먹으러 왔어요. 저는 양고기를 싫어해서 소고기만 시켜요. 소스는 두 개 필수인 거 아시죠? 맛있다, 이거. 아니, 얼음 달라고 했는데. 남달라. 역시 남달라. 저는 오늘은 염색을 하러 가고 있어요. 무 앞으로 가고 있고, 염색한 지 이제 3주 됐나? 이색으로 한 지? 더 됐나? 기억이 안 나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톤 다운을 하려고요. 여러분은 제가 톤 다운 하는 게 아쉬우시겠지만, 근데 아예 흑발로는 안 할 거고, 색깔 빠지는 선에서 좀 어둡게 하려고요. 좀 매트한 계열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비가 오네요, 역시나. 여러분, 완성했어요. 예쁘죠? 지금 약간 흑발 같은데 이게 몇 번 샴푸하면은 빠지면서 조금 밝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저 이 컬러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우. 이런 차분한 톤의 색깔은 너무 오랜만이에요. 끝나고 와서 준비하고 아침으로 너겟을 먹고 있어요. 흡수가 산책 갔다 와서 세수해서 이렇게 못생긴 거예요. 저는 오늘 손톱을 드디어 하러 가요. 손톱 하러 갔다가 이거 제가 안경 며칠 전에 샀는데 여기다가 아이 좀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렌즈를 끼고 다녀가지고 각막이 너무 손상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건조하고 진짜 안경을 좀 쓰고 다니려고요. 오늘 뭔가 입었어요. 미드나잇 서커스에서 보내주신 거랑 오즈앤오즈에서 보내주신 목걸이. 이거 핏이 되게 예뻐요. 뭔가 되게 소녀가 된 기분. 오늘 입술 색깔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뭐 발랐냐면요. 근데 안에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해보자. 뭐 할까요? 눈바디. 그러니까요. 그것을 아니요. 근데 조금 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엉덩이랑 약간 배? 응. 복근? 응. 아니 근데 변했을 거야. 그리고 그쵸? 체력이 진짜 좋아졌을 아니, 거야. 아니 안 변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 너무 그렇게 많이 죽을 했어. 듯이 하는데. 그래서 뭔가
그냥 꾸준히 하려고요, 계속. 사진 담기적으로 투명해. 예뻐요. 예뻐요? 바닷물 같아요. 반대 손은 보라색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위에 이제 올리면은 거의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치?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예쁘다. 좋다. 역대급 내일 탄생.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안녕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 왔고요. 저희 언니도 집에 왔어요. 오늘 형부 생일이라서 집에서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우후. 미야코, 잘 먹디. 잡채 맛있다. 우리 호주 생일은 7월 22일이야. 파티해줘야지. 호박육상 존나 맛있어. 뭐 호박육? 이거 여기다도 찍어 먹으면 맛있다. 나도. 맛있어. 꼬여봐. 자, 손님 눈 감으시고요. 자, 주무시면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말이 생일 축하합니다. 또 선물 사는 거. 아이. 좋은 거 아니야? 깔랑 찍인다. 약간 패딩 재질이더라고. 역시 여름에 씨 패딩이지. 오, 예쁘네. 네, 그 흰 거 그거랑 같은 시리즈다. 아. 예쁘다, 예쁘다. 잘 샀네. 남산 뷰다. 액자 같아. 예쁘다. 저번 주에 엄마 생일이었어가지고 기념으로 하얏트 호텔에 왔는데 감사하게 하얏트 호텔 측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스위트룸에 묵게 됐어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인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풀장이 보이고 여기 20층이라서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침실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쪽엔 화장실, 욕조도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안 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저희 담당자님이 웰컴 플라워도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선물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엄마 생일 기념 온 거잖아 우리. 맛있다. 와인. 달달하네. 초콜릿도 맛있네. 저희는 망고 빙수를 시켰어요. 아 근데 망고가 맛있다. 달아. 맛있다. 엄청 부드럽네. 이게 된망고. 그냥 이런 거 안 섞어도 맛있다. 그치? 저희는 호텔방에서 쉬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른 저녁.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곳에서 먹을 거예요. 여기 하얏트 내에 있는 식당이에요. 식당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룩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 상의랑 하의 둘 다 오호스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입고, 그리고 신발은 송오브스타일 제품이에요. 식전빵이 나왔고 여기 전망이 너무 좋아요. 이 뷰를 보면서 먹는 디너 타임.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있네. 별짝지근하게 맛있어. 아빠 뭐였지? 맛있어? 응. 이제 스타터.
나 그 옷에 맞다니까. 보증 쓴다고. 이거 하나만 드세요? 네. 아, 올 때 이렇게 많이 구워 먹었어. 국만 넣고. 불 피면서. 불, 나무 때문에. 숯 뿌려다가. 근데. 이거 두꺼우니까. 맛있다고. 응. 오랜만에 스테이크 먹으니까 맛있네. 마지막 디저트. 왜 오늘 다 아빠께 더 맛있어 보이지? 뭔가 이쁜 게 다 아빠께 같아. 굿모닝. 이런 뷰에서 맞는 아침이란. 오늘은 수영을 하러 나가야겠어요. 오늘 하늘 너무 예뻐요. 다행히. 오늘 옷은 이걸 입었어요. 이거는 셋업인데 익스파이어드 컬 제품이에요. 일단 너무 편해서 잘 때도 이거 입고 잤어요. 너무 편해요. 그럼 저는 준비를 해볼게요. 수영장에 왔는데 수영장이 되게 커요. 여기 이렇게 메인풀도 있고 여기 약간 이렇게 폭포같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도? 되게 예뻐요, 뷰가. 여기 이렇게 키즈풀도 있어요. 여긴 굉장히 얕은 곳이라서 애기들이 놀기 딱 좋은 정도의 수심인 것 같아요. 오늘은 주중이기도 해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아요. 오우, 뜨겁대. 여기 물도 매일 가나봐. 아까 보니까 물 완전 다 갈고 계시더라. 들어가. 저기 열심히 아빠가 수영을 하고 있네요. 아빠는 안 추운가? 아빠 동물 같아.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가고 체크아웃을 할 거예요. 아, 무슨 애프터눈 티 세트 이번에 뭐 새로 콜라보 해가지고 나왔다 해서 그거 밑에서 먹어보고 갈 거예요. 이거 감자튀김 소스예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예쁜 뷰를 보면서 마지막 만찬을 먹어야 돼요. 맛있는데?